타이완 지진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우려와 미국의 막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을 산업전쟁, 국가총력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면서 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9조 원이 넘는 투자와 1조 원대의 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한편 꽃게철을 맞아 윤 대통령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 없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을 해경에 지시했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우리 어민들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함께 장비 현대화를 약속했습니다.